의견의 즐거움 TVN 인사이트. 양측이 주장한 쟁점은 무엇일까? 저희가 주장을 했던 것은 그 일본산 수산물에 그 노출되어 있는 환경, 그 환경의 오염을 봐야 되고, 오염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으로써 어떤 방사능 물질이 포함될 수 있는 그 수산물에도 그러한 잠재적인 위험성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식품만 직접적으로 샘플링 검사해서 그 식품이 다른 나라 식품과 위해성의 차이가 없으면은 일본에 대해서만 차별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는 안 되지 않냐, 이렇게 그 1심이 봤기 때문에. 시작부터 첨예하게 갈렸던 우리나라와 일본의 입장 차이. 그런데 우리에게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1심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주장 하나하나에도 증거자료가 다 같이 그 붙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소한 나라는 이제 준비할 시간이 워낙 많습니다. 일본은 사고가 난 나라이고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양 방사능 안전성 관련 자료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일본에 비해 유례없던 해양 원전 사고로 턱없이 부족했던 해양 방사능 위험성 관련 자료들. 노력 여부를 따지기 전에 출발선상부터 다른 싸움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1심 패소 판정했습니다. 1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갔지만 결국 일본의 손을 들어준 WTO.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했지만은 이렇게 좀 불공정하게 편파적으로 나오리라고는 예상을 못했고요. 1심 판결문입니다. 일본 식품의 방사능 수치가 다른 나라와 비슷한데 수입 금지를 한 건 차별이며, 기존 검사로도 한국의 기준치에 부합하는데 추가 검사를 요구한 것은 무역 제한이라는 거죠. 항소와 상소로 가는 거는 저에게 당연한 길이었고요. 물론 객관적인 상황은 어려웠지만 저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끝까지 가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1심을 준비할 때도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게 되면 2심 때 어떻게 반격을 하자. 패소 직후 시작된 상소 준비. 그런데 이들에게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재판에서나 그렇겠지만 구두 심리의 기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1심에서는 그런 기회가 두 번이 있는데 2심은 딱 한 번 있습니다. 20분이 넘어가면은 이제 무조건 다 잘리기 때문에 그 연습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직관적으로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이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많이 했던 건 있습니다. 마지막 결전을 위해 이어진 3주간의 특훈. 그리고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네, 이번 WTO 최종심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WTO가 내놓은 1심 결과가 뒤집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한 번도 뒤집힌 적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싸움을 시작합니다. 국제 분쟁이라는 게요, 국가 간의 최선의 전략과 최선의 아이디어를 겨루는 장이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는 분위기가 이제 일본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단 SBS 분쟁에서 피소국이 이긴 전례가 없긴 없지만 3주 동안에 굉장히 논리가 체계화가 많이 됐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간은 단 20분.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서 식품에 발현될 수 있는 현존 위해성뿐 아니라 잠재적인 위해성까지도 관리하는 것이 우리 조치의 핵심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보여줬고, 그렇다면은 식품만 중심으로 해서 본 패널의 이제 그 심리 기준은 잘못된 것이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어떤 주장을 좀 이렇게 관점을 되게 바꿨다면, 일본에 딱 모두 바람이 딱 끝난 순간 그냥 여전히 날카로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다 예상했던 발언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 일본이 왜 저랬을까라는 생각도 전 들었었고, 그런 반면에 우리 쪽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답을 했고. 그리고 이 모든 순간을 지켜본 11개의 또 다른 시선. 설명을 할 때
당연히 이제 납득하는 모습이나 혹은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표정이 이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표정은 되게 심각하죠. 근데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굉장히 우리 쪽이 대응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되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고 저희가 법리적으로는 좀 더 이렇게 약간 새롭게 보여지게 또 그걸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상소에서 사실 상소심에서 설명을 했을 때 그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한 번도 승소를 한 WTO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 사람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재개 여부가 곧 판가름 납니다. 다 질 거를 전제로 점점 하루하루 이제 쏘아오는 거죠. 이제 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이 뭐예요? 잇몸뼈가 지금 70대 노인 정도 수준으로 다 이게 녹아내려가지고 여기 어금니는 집에서 이렇게 들어서 뺐거든요. 국민의 식탁을 지킬 WTO 2심 판결이 다가왔습니다. 일본의 제소에 대해서 WTO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우리나라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수산물의 방사능 기준만 보면 된다고 한 1심 판결에 대해 한국이 방사능 추가 검사를 하는 것은 한국의 권리일 뿐 일본이 주장한 무역 제한성은 파기. 일본과 제3국을 다른 기준으로 본 것은 일본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한 결정이므로 차별성 또한 파기. 가장 생각나는 분이셨고 가장 상소심 심에 고생하셨으니까 사모님 대박이다 우리 다 이겼다 딱 울음을 터트리시더라고요. 기차 안에서 몇 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근데도 정말 이긴 게 맞더라고요. 통로 쪽에서 너무 막 우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쳐다볼 정도로 처음엔 울고 있어서 아 당연히 2심에서도 졌겠구나 하루 종일 국회에서 이제 안 좋은 소리를 듣다가 내려오는 와중에 김현진 사모님 전화를 받고 이 정도로 이제 완승일 정도로까지는 한 새벽 4시에 집에 들어가서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도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기면 기적 아니냐 이건 기적 이기면 미라클이다 이거는 그러니까.